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하는 지금 아름다운 봄날 3인전 첫 관문이 열린 것을 축하드립니다. 좋은 봄날 이렇게 꽃향기와 햇살이 가득한 요즘 여러분의 훌륭한 작품 3인전을 통해 감상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뇌와 희망이 교차하는 창작의 고통에서 인내를 배우고 삶을 배움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작업실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모여 이렇게 좋은 작품을 전시하니 봄날 꽃바람같이 화양연화같이 빛납니다. 3인전은 화우간의 원활한 교류와 돈독한 우정 속에서 회화라는 동질감으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미술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회화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구현하여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뜻깊은 전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영아가 박태영입니다. 좋은 날 와주셔서 우리 3인전 축하해 주시고 감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려왔던 작품들을 발표한 자리입니다. 비록 조금은 어색하고 미미하고 그렇지만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이 3인회가 좀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3인전 축하회로 와주신 선생님들 잠깐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재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아가 정재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고 회화가 파워학번이신 최윤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의 동양화의 주역이신 서영화 같은 멋쟁이 스타일 김병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한 작가가 성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자기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융화되고 이제 다 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신여백에서 작품할 때 여러분들이 딱 소재로 딱 하고 있는 것이 다 살아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 삶을 중히 여겼을 때 그러니까 신 여백 속에서 서서히 하면서 서로 이제 융화되고 이제 딱 동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좋은 작품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바로 여기 그 이제 네 분이서 자기들의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또 자기 주관 뚜렷하고 자기 삶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하나의 조화로운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박태영이라는 하나의 그 선생의 어떠한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이제 뭐라고 할까 동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정신까지도 서로 갖다 파고들어서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어차피 아마 지금 처음 했다는 것 같은데
3회 인전을 계속 이제 이어가시고 또 한 내년쯤 되면은 그 5미 인전 하나, 6미 인전 하나.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좋은 작품을 이제 다 끌어나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사 갈 때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오늘 비가 오길래 이 화실이 앞으로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참 기분 좋은데 이제 박태영 선생하고는 진짜 친동생처럼 거의 한 35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해가 화가 났구나, 서운하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작업을 계속하고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부럽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아무튼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꾸준히 쉬지 않고 작업은 저도 하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는 두째 문제고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잘하고 좋게 나오고 안 좋아지고 하는 거지 재능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재능이 되게 없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무튼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계속 하시면 저보다 더 훨씬 좋은 작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 많이 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소하게 간소하게 이렇게 5분씩 마치겠습니다. 자, 4인 사색전 일단 축하드리고요. 선생님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에 저도 사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열정을 다시 한번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쭉쭉 발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작품들로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들. 사랑합니다.